한 요만한 아이들 제 허리쯤에 딱 붙어갖고 신부님이 가시다니 그래서 막 이렇게 김정현 신부님이 생각하는 이란? 이 대본의 질문이랑 좀 다르네. 대본 이럴 거면 왜 만들었어? 당황했어. 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2012년에 예수에 같이 입회한 입회 동기들 오늘 이인재 신부님이 갑자기 코로나 걸리셔가지고 함께하지 못했는데 나머지 4명 저희 형제들 오늘 같이 이야기 나누는 자리 이렇게 마련했는데요. 그 수사님들이 저보다 이제 1년 서품을 먼저 받으셨고 저는 이제 몸이 아파서 1년 늦게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동기지만 뭐 서품 선배시죠. 1년 선배. 선배죠, 선배. 하늘 같은 우리 김정인 신부님이 엄청 그거에 대해서 프라이드를 갖고 계시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그 1년 동안 어떤 것들을 겪으셨고 또 그 사도직 하시면서 1년의 기간 동안 또 어떤 은총들 받으셨는지 또 어떤 것들이 도전이 되셨는지 같이 오늘 좀 얘기를 나눠보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오늘 이렇게 같이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그 시작에 앞서서 제가 몇 가지 주의사항을 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오늘 뭐 1년 서품 후배이지만 지금 화난 거 아니죠? 이 자리에 화난 거 같아. 이 자리에 일단 네. 제가 네. MC를 하기 때문에 네. 일단 MC에 그 진행에 잘 따라주시고요. 네. 네. 이렇게 뭐 툭툭 튀어나오셔도 뭐 워낙 넓은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가 질문을 드리면 그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을 해주시고 그래서 오늘 좀 좋은 자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뭐 본격적인 토크 하기 앞서서 뭐 간단한 근황 정도 지금 뭐 하고 계시는지 사도직 현재 사도직 뭐 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지난 9월 5일에 서울교구 서대문 본당에 보좌신부로 파견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달 조금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임 신부님 그다음에 신자분들 조금씩 알아가고 있고 이제 조금씩 보좌신부로서 어떤 사목 활동을 하는지 적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저는 3월에 예수의 마지스 청년센터 파견받아서 지금 센터장으로 사목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그 포르투갈 갔다 왔고 지금 또 그 따뜻한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공부하러 나갈 계획이 있어서요. 지금 그거 준비하고 있고 9월까지는 이제 황대기 신부님처럼 교구에 있다가 이제 보좌를 마치고 유학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는 지금 꿈나무 마을 은평구에 있는 꿈나무 마을 영재에서 지금 아이들 보육원에서 근무하고 있고 또 이제 보육을 마친 청년들이 이제 정부에서 지원하는 이제 지원이 끊기게 되면 자립을 해야 되는데 사실 자립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예수회에서 청년들을 좀 돕기 위해서 그 밥집과 카페 알로를 운영하고 있고 저는 이제 거기 운영 책임자로 파견받아서 이제 막 사도직 시작했습니다. 네, 김정현 신부님 뭐 엄청 얘기를 많이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김정현 신부님 좀 나중에 질문을 드리고 일단 우리 황대기 신부님은 사실은 서품 받은 다음에 바로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이제 공부하는 과정을 겪었잖아요. 로마 생활 어땠는지 좀 간단하게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교황청 성서연구원은 사실은 그 교황청에서 이제 예수회에 위탁한 교육기관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또 학교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저희 예수회 공동체가. 그래서 이제 교수님들, 그다음에 학생들 이렇게 다 합쳐서 약 한 40명 정도가 함께 거주하고 있어요. 그래서 1년 남짓 그곳에서 이제 마지막 두 학기를 보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체험들이 많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는데 동료 중에 한 명이 카자흐스탄 출신의 수사였고 그 친구가 이제 사실은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이주해 온 친구였기 때문에 실제로 친척이나 가족들이 우크라이나에 많이 살고 있어서 그분이 좀 겪으셨던 그 가까운 그런 고통들 어려움들을 직접적으로 좀 많이 좀 들을 수가 있었어요. 공부하면서 미사하면 되게 두세 명 정도 많아야 다섯 명 정도 함께 미사를 하는데 우리가 함께 적은 규모로 미사하기 때문에 때때로는 좀 조촐해 보이지만 적은 수이기 때문에 정말 깊이 있는 기도들 나눔들 그다음에 애환들 그런 것들을 좀 솔직하게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었어요. 보통 유학생들이 다 가면은 이제 뭐 영어권으로 가면 이제 영어 배우느라 고생하고 이태리권으로 가면 뭐 이태리어 배우느라 고생하는데 신부님 좀 외국어를 잘하잖아요 여러 가지를. 그래서 언어 말고
심님이 거기서 이제 공부할 때 개인적으로 제일 도전이 됐던 게 있다면 뭐 어떤 게 있었을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음식이 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한 초반 1년까지는 이태리 음식 맛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좀 먹었는데 2년차 때부터는 먹으면 소화도 안 되고 저 변비라는 걸 좀 처음 거기서 좀 경험하고 있는. 그래서 이게 오래 앉아있기도 하고 운동량이 적기도 하고 이제 스트레스 받으니까 거기다 또 음식도 잘 안 맞으니까 계속 이게 악순환이 돼서 좀 다른 생활에도 좀 영향을 주고 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변비 걸리면 어떻게 극복해야 돼요? 살면서 변비를 경험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아니, 그러니까 거의 10초 만에 나오시더라고요, 화장실. 진짜. 방금 이런 얘기할 때 제일 공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변비 얘기하는데 시민 표정이 그게 무슨 병이야 이런 표정이어가지고. 많은 현대인들이 변비 때문에 참 어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데 단 한 번도 그런 어려움을 경험해보지 못해서 공감 못해서 미안합니다. 아니, 지금 사실은 제가 농담으로 던진 질문이긴 하지만 시민님 좀 이제 운동 매니아기도 하지만 운동을 떠나서 이제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이고 또 사람들한테 그런 정보도 많이 주고 그거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이 자리에서 건강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한테 하나만 조언을 준다면 어떤 걸 해주시고 싶은지. 지금 방에 앉아서 유튜브만 보지 말고 당장 일어나서 걸으세요. 네, 진짜 밖에 나와서 좀 몸을 움직이면 우리 일상의 많은 문제는 해결됩니다. 네, 김정현 신부님 아까 이제 이야기 해주셨던 것처럼 신부님 이제 마지스 청년센터로 파견 받으시고 젊은이들이랑 같이 사도직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젊은이들이랑 같이 하는 사도직의 뭐 특장점이랄까 그런 것들 또 반대로 얘기했을 때 아, 이 사도직을 하면서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도전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이 대본의 질문이랑 좀 다르네. 대본 이럴 거면 왜 만들었어? 저는 일단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마지스에 와주는 것 자체가 되게 감사하고 주말에 이렇게 홍대나 연남동 쪽으로 산책하면 청년들이 되게 많거든요, 젊은이들이. 그런데 거기를 안 가고 마지스에 와준다는 것 자체가 너무 고맙고 그리고 특별히 이번에 그 포르투갈 마지스 갔을 때 뭔가 저녁에 혼자 좀 기도하고 싶고 시간을 보내고 싶었어요. 근데 애들이 와서 신부님 같이 기도해요, 막 성물도 해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 너무 고맙더라고요. 같이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참 고마웠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제가 리전트도 마지스에서 했었잖아요. 그래서 청년들 너무 좋아하고 애정이 있고 그래서 리전트 끝나고 신학 공부할 때도 제가 그거와 관련해서 논문을 썼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때 당시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던 시노달리타스와 청년 사목에 대해서 예, 적었고 되게 애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 서품 전에 광구장 신부님이 이렇게 우리 파견할 때 따로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그때 마지스는 가기 싫었어요. 내가 너무 애정이 있고 아끼는 곳이다 보니까 내가 가서 그 소중한 것들을 뭔가 해칠까 봐 예, 그래서 가기 싫었는데 어떻게 또 골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곳에서 정말 이 훌륭한 두 명의 협력자들과 열심히 사목하고 있고 기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혹시 도전된 것들이 있다면? 도전요? 네. 제가 이제 나이를 먹다 보니까 청년들의 그 트렌드나 청년들의 문화나 이런 것들이 잘 못 따라갈 때가 있어요. 근데 뭐 배워야죠. 네, 배우고 이제 불혹의 나이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자신 있게 얘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공감하지 않는 표정이 다르네요. 우리 지영규 신부님은 아까 이제 서두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신월동 이제 본당에서 보좌신부로 이제 활동을 하셨잖아요. 본당 신부로서 살아가면서 느꼈던 어떤 뭐 체험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나에게 또 도전이 됐던 것들 뭐 이런 거 함께 나눠주신 좋겠. 신월동 보좌로 신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1년을 있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9월 3일인가까지 이렇게 있다가 딱 마치고 이제 화곡동 공동체로 돌아왔는데 처음 한 3, 4일은 좀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누우면 이렇게 본당 분들 생각나고 뭐 아이들이 와서 이렇게 저 간다고 막 이렇게 막 껴안고 안 떨어지려고 그러고
막 그런 거 생각나서 한 3일 힘들고 4일째부터는 또 너무 잘 평화롭게 잘 또 이게 금방 이렇게 적응이 되더라고요. 근데 사랑받은 체험 그게 좀 아무래도 컸던 것 같아요. 제가 뭐 잘해서 사랑받았다기보다는 분당은 새 신부가 가면은 이렇게 사랑해줄 준비가 딱 되어 있는 곳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그만큼 더 이렇게 정말 좀 사랑받는 장소라는 생각이 들었고 좀 도전이 됐던 거는 저는 매일 강론하는 거였던 것 같아요. 매일 강론을 준비하는 게 뭐가 없는데 항상 뭔가를 나눠야 된다는 이 두 개의 좀 긴장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좋은 걸 드리고 싶은데 제 안에는 좋은 게 어떨 땐 좀 있는 것 같고 대부분은 잘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우물에 물이 없는 것 같은데 자꾸 이렇게 퍼야 된다는 그런 좀 압박감이랄까요? 그런 게 있었는데 뭐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어떻게 그때그때 하느님이 딱 그날 필요한 만큼의 도움을 주셨던 것 같아요. 지금 황대기 신부님도 사실은 이제 본당 체험 시작하신 지 뭐 몇 달 안 되긴 했지만 학문을 혼자 하시던 그때랑 지금 본당에서 보좌 신부로 활동하는 거는 진짜 그 사도직 뭐 성격이라든가 모든 것이 진짜 천양지차로 다르잖아요. 그래서 혹시 뭐 본인이 느끼고 있는 것들 이렇게 나눠주시면. 사실 이제 뭐 두 달 남짓 지나서 뭔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외람됩니다만 가장 좋은 거는 이제 교우분들을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만날 수 있다는 거 그거 자체가 좀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좀 위로가 되고 특별히 이렇게 새벽미사에 옷을 단정하게 입으시고 머리도 이렇게 쫙 단정하게 하시고 이렇게 미사 전에 30분 전부터 와서 두 손을 이렇게 모으시고 기도하시는 신자분들 보면 감동이 많이 됩니다. 저 스스로도 좀 반성하게 되고요. 왜냐하면 수도자로 또 사제로 살면서 성사나 이제 미사 이런 생활에 익숙해지면 사실 타성에 적기 쉬운데 이렇게 새벽부터 일어나서 이렇게 거룩한 곳에 왔을 때 표정과 태도가 바뀌는 이제 신자분들의 모습을 보면 아 이게 거룩함 앞에서 신앙인들이 보여주는 그런 경건한 태도구나 그런 걸 이제 볼 때마다 좀 감동인 것 같아요. 그런 순간들이 저한테는 좀 사목하면서 보람이고 그 감사한 순간들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은 10년 넘게 이제 이 생활을 계속 했는데 그래도 사제로서 뭔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새로운 사도직을 하는 거는 뭔가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내가 양성기에 있던 수사 때와 사제로 이렇게 사도직을 할 때 어떤 점이 제일 달랐고 어떤 점이 좀 나에게 새롭게 다가왔는지 김정현 신부님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마지 청년센터에 수사 때도 있었고 신부로서도 이렇게 갔으니까 그냥 똑같은 것은 그 이 젊은이들이 저를 친구로 받아주는 것은 아주 큰 경험이죠. 제가 뭐 아주 잘나고 이런 걸 떠나서 그들이 그냥 저를 친구로서 받아들여주는 거니까 아주 큰 경험인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무래도 성사를 집전하니까 미사 드리고 또 고해 성사 이게 두 가지 되게 커요. 이제 미사를 드리면 그 친구들의 이 눈빛 하나하나가 들어오잖아요. 예. 그러면서 정말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 이게 저에게도 하나님께 주신 선물 같기도 하고 그런데 지용규 신부님이 이야기했던 거랑 좀 맞다 있는데 그런 친구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더 사랑이 커지고 그러면 좋은 것을 주고 싶잖아요. 정말 좋은 것을 주고 싶은데 내 안에 있는 것이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때론 그런 한계를 마주할 때 좀 미안하기도 하고 예, 좀 아쉬움도 크고 그런 마음이 동시에 있습니다. 또 고위성사 들을 때는 정말 아름답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냥 되게 아름답다. 인간이 이렇게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게 자랑은 아니잖아요. 자랑은 아니고 막 어깨에 막 으쓱해지는 그런 행위는 아니지만 되게 작아져서 이렇게 성사를 보는데 이렇게 떠나갈 때 그 자유로움 그게 저에게도 동시에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제로 살면서 그 복음에 나오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좀 느낄 때 정말 뿌듯하고 행복한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지금 김정현 신부님 말씀 들으면서 한 가지 떠오른 게 저희 강론학도 같이 들을 때 왜 자율 주제로 강론을 한번 했었잖아요. 그쵸. 그때 신부님이 그 혼인 성사 강론을 했을 때 정말 우리가 정말 명강론이다. 내가 들은 혼인 성사 강론 중에 최고의 강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혹시 소품 받고 혼인 성사 강론을
하신 일이 있나요? 아, 공동 주례는 계속 갔었는데 12월에 드디어 제가 혼인 주례를 하게 됩니다. 제주도에서 축하드립니다. 아마 그날은 오신 분들이 거의 박장대소 하실 수 있도록 이 혼인잔치가 가나의 혼인잔치보다 더 기쁜 벌써 잔치가 되지 않을까. 이미 벌써 귀에 걸리셨네요. 네. 제가 그날은 신랑보다 더 메이크업하고 꾸미고 네. 농담이고요, 그거는. 네. 왜냐하면 혼인잔치가 너무 기쁘잖아요. 혼배성사에 가면 그 두 신부와 신랑의 기쁨이 저한테도 전해지고 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랑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네. 아까 지영 교수님 그 본당에서 겪었던 어떤 뭐 체험들을 이렇게 나눠주셨는데 특별히 좀 뭐 이 장면이 내 머릿속에 좀 인상 깊게 남았다 혹시 그런 게 있을까요? 저 이제 제가 간다고 하니까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한테는 계속 그걸 말을 안 했었거든요. 제가 1년짜리 이제 1년만 아. 네, 1년만 발령이라는 걸 말한 보통 2년이나 3년 있으니까요. 교구 신부님들은 근데 말 안 했는데 이제 아이들이 마지막 미사 때 그걸 이제 알고 와서 이렇게 막 그냥 요만한 아이들 제 허리춤에 이렇게 딱 이렇게 붙어갖고 신부님이 가시다니 이러면서 막 이렇게 안 떨어지려고 하더라고요. 그럴 때 좀 이렇게 짠했던 것 같아요. 고맙기도 했고 이 아이들이 나를 이렇게 정말 좋아해줬구나 그게 너무 고마워서 좀 많이 생각나고 본당이라는 자리가 이렇게 가까이서 사람들을 만나는 자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가까이 이렇게 많은 시간을 보냈구나 뭐 그런 거 그게 제일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근데 다시 공동체 오니까 이제 그런 경험은 잘 없고 이제 공동체 사람들하고 공동체 주로 공동체 우리 예수회원들하고 이제 가까이 지내는 거죠. 이제 뭐 장단점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신부님 그 파견 미사 제가 같이 참석했는데 와주셨죠. 네, 갔을 때 되게 여러 가지가 인상 깊었지만 신부님이 이제 곡을 편곡해가지고 이제 가사를 바꿔서 노래를 만들어서 개사 있죠, 개사. 직접 이제 건반을 연주하면서 노래를 불렀잖아요. 전 참 그게 인상적이었어요. 왜냐하면 뭔가 떠나는 신부님한테 항상 뭘 해드렸지 그 신부님이 신자들 위해서 그런 걸 준비해서 노래를 불러주고 또 그게 그냥 노래가 아니라 그 신자들과의 추억들을 이렇게 요약해서 만든 노래였잖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인상적이기도 했고 손님인 제가 느끼기에도 아 신부님 진짜 잘 살았구나. 그리고 이 신자들이 진짜 신부님을 진짜 사랑하는구나 이런 게 느껴졌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상은 하잖아요. 신부님도 본당 나가면 어떻게 사도직 할까. 우리 김정현 신부 특히나 또 에너지도 많으시고 이렇게 사람들이랑 어울리고 이렇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회가 아무나 주어지는 기회는 아니죠. 진짜 본당을 너무 가고 싶었지만 네. 아무에게나 또 기회가 오지 않더라고요. 네. 그 황대희 신부님 이제 본당 활동 시작하신 지 한 2개월, 3개월 정도 됐고 네. 그래도 이제 앞으로 남은 기간이 있는데 남은 기간 동안 내가 본당에서 뭐 이런 거는 좀 하고 싶다 아니면 나는 좀 지금 여기에 역점을 두고 본당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런 게 있는지 그 제가 세례를 받고 처음 본당에서 신앙생활 시작했을 때 주임 신부님, 고자 신부님, 수녀님들 이 네 분이 화목하게 지내는 모습이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뭐 혹시라도 나중에 내가 효도자나 그 본당 신부가 되면 신자들에게 우리 이렇게 사목하는 사람들끼리 정말 행복하게 잘 지낸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어렴풋이 예전에 한번 가져본 적이 있었는데 그 지금 와서 제 가장 큰 바람도 사실 그겁니다. 근데 두 번째는 어제 오랜만에 그 전에 살던 로마 공동체 원장님이 메시지를 보내주셔가지고 그간에 이제 소회들을 좀 나눴는데 그때 왠지 모르겠는데 제가 신부님한테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아 내가 이 본당에 와 보니까 이미 서대문 본당은 굉장히 화목하고 3대가 신앙생활을 할 정도로 신앙심도 깊으신 분들이고 서로 끈끈하고 참 아름다운 공동체다. 마치 내가 이 공동체의 한 명의 손님으로 잠깐 이 공동체에 배우러 온 것 같다는 이렇게 느낌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어제. 그 말이 맞았던 것 같아요. 사실 뭘 와서 새로운 걸 하기보다 그냥 이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좋은 신앙의 정통, 그다음 이분들이 해왔던 신앙의 관습들 그런 것들 중에서 정말 하느님이 바라시는 거가 무엇일까라고 고민하면서 이렇게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좀 도와드리는 게 제 역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진 좋은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좀 아낌없이 좀 나누면서
그분들 안에 좀 행복한 손님으로, 또 행복한 사목자로, 행복한 그 목자로 좀 살고 싶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드릴게요. 김정현 신부님이 생각하는 혼인이란? 라디오 스타. 야, 라디오 스타. 이번 생엔 글렀다. 지용규 신부님이 생각하는 좋은 강론이란? 짧지만 알찬 강론. 황대희 신부님이 생각하는 좋은 본당이란? 서대문 본당. 그래도 오늘 이제 저희 동기 신부님들 1년 동안 그 사제로 서품 받고 이렇게 사도직 하면서 느낀 점도 많고 또 본인 생각하는 도전들에 대해서 고민한 것도 많은데 저에게 한 가지만 얘기하고 싶다면 주고 싶은 조언 이거를 좀 신경 쓰면 좋을 것 같다. 하느님의 사람들 위로해주는 그런 목자였으면 좋겠습니다. 위로가 가장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 다섯 글자를 항상 마음속으로 되새기기 바랍니다. 나는 아프다. 나는 아프다. 많은 분들이 이보람 신부님 보면 되게 건강한 줄 알아요. 근데 제가 동기고 지원자 생활도 같이 했잖아요. 허리 수술을 두 번 했습니다. 두 번 했고 회전근이 또 안 좋아요. 무릎도 안 좋아요. 그래서 혹시나 뭐 지나가다가 만날 때 무거운 거 들거나 이러면 못 들게 좀 해주세요. 예. 그리고 이 사람 절대 꼰대라서 안 드는 게 아니에요. 저 옮겨 막 이렇게 하는데 진짜 들면 다음날 허리가 문제가 생기고 아픕니다. 그래서 제발 좀 무거운 거 안 들도록 예, 하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해볼까요? 나는 아프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예. 글쎄요, 제가 워낙 조언을 많이 했어가지고 그냥 저희는 살면서 서로 많은 얘기를 주고받았는데 조언하면 니나 잘해. 저희는 뭐 그랬는데 뭐 사실 뭐 저한테도 하는 말이고 신부님한테도 똑같이 적용이 될 것 같은데 많이 더 이렇게 용서해주고 사람들을 더 이렇게 따뜻하게 바라봐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사제에게는 그런 걸 많이 좀 바라는 것 같고 이렇게 어떻게 그래도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좀 차가워도 신부는 이렇게 좀 따뜻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따뜻함을 주시면 좋지 않을까. 네, 그럼 오늘 이 자리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했고 신부님들 하시는 사도직 이제 지용규 신부님 조금 있다가 이제 또 공부하러 새로운 환경으로 나가셔야 되고 또 황대희 신부님 본당 활동하시고 또 김정현 신부님 이제 한국에서 이제 마지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준비하실 일이 많을 텐데 모두 사도직 안에서 기쁘게 사도직 하시기를 바라고 저 역시 건강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신부님들 이제 1주년 맞이했는데 이 방송 통해서 이렇게 네. 1주년 함께 네. 기억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1주년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뭐 이런 거 약간 이런 거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방송에?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